튀김밥을 렌지에 대체되는데 렌지에 데치는 것이 시류일 경우 이렇게 데치는 편입니다. 렌지는 날라버리고 그래서 렌지에다 촉촉하게 데치면 좋고 튀김밥 데쳐 먹기 밥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거를 그때그때만 다 모았던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뚫어져야 합니다. 렌지에 데워두기는 쉽지만 여러 가지 마늘도 좋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. 안 되면 비교하라 안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밥이 됐네. 다 됐네 이제. 진짜 한 밥같이 생겼네.